이제 특징 종목으로 삼성전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전화 연결할 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도 얘기가 나옵니다. 뭐 시장을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사실 뭐 매일매일 얘기해도 이상한 건 없잖아요. 그렇죠. 삼성전자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종목이 또 있을까? 물론 바이오주도 있긴 있겠지만 네. 그 정도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.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종목을 오전장에도 이제 한번 삼성전자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 이유가 이렇게 갭이 발생된 이후에 5거래 이내에 사실 이 갭을 빠르게 메워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. 근데 갭이 발생이 됐을 때 5거래 이내에 못 메우게 된다라면은 사실 한동안 주가는 지지부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.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갭 나온 부분들만 잠시 잘 챙겨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D램 가격이 굉장히 뭐 8에서 9%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D램 가격은 한 2%, 많게는 3%까지밖에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왔거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시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높고 또 이제 고점 논란에 대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이슈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크고 또 빠르게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패키징 관련된 제가 네패스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패키징 관련된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좀 뺏어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반도체의 그런 비중이 높은 부분을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뭐 매력도 있는데 최근에 주가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긴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투자자 입장으로 최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연말이니만큼 배당금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. 삼성전자 저도 오늘 알았는데 1년에 배당을 4번이나 준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점 굉장히 또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